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강릉에 놀러 갔다 왔어요. 오늘은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을 요 다이어리에 스크랩할 겁니다. 최근에 영상을 올리면은 제가 사진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이 꼭 한두 개씩은 달리더라고요. 오늘 요거 사진 스크랩 하는 김에 제가 사진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가 무엇인지 요런 것들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뽑을 때 사용하는 기계는 바로 요곳 코닥 미니샷 레트로 2이고요. 요거는 3입니다. 근데 얘는 왜 인스타그램이라고 적혀있냐면 작년에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캠페인 할 때 참여하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얘가 3입니다. 아무튼 얘가 2, 얘가 3인데 2는 우리 폴코 할 때 많이 쓰는 크기 있죠. 폴라로이드 사진이나 포토카드. 3는 사진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옵니다. 2는 작년에 텐바이텐에서 샀는데 카트리지 두 세트까지 요렇게 해서 143,000원에 샀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선물 받은 거지만 그렇게 똑같이 카트리지 포함되어 있는 세트로 구입을 하면은 169,000원? 한 16만원 정도? 16만원, 17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살 때 결정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엄청 오래 하고 있는데 동생이 요거를 산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동생 따라서 샀습니다. 구입할 때 상세 페이지 이렇게 보잖아요. 거기서 딱 눈에 들어왔던 멘트가 필름이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왜 포토프린터들 좀 비싼 거는 필름이 1,000원씩 하기도 하는데 얘는 계산해보면 장당 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면 필름도 되게 경제적이네 이러면서 샀는데 이번에 필름을 사면서 느낀 게 얘 장당 300원이어도 이렇게 모이면 비싸다. 미니샷2의 카트리지는 두 세트에 18,000원. 18,000원이면 무조건 배송비 2,500원이 붙고 2,500원이면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미니샷3의 카트리지는 이렇게 두 박스에 24,000원. 얘는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텐바이텐에서 사면은 나 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거 있나? 텐바이텐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무슨 2월 이벤트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뽑기에서 눌렀는데 만원 당첨. 그래서 원래는 총 44,500원이었는데 만원 할인 받아서 저는 34,500원에 이번에 진짜 만원 아꼈습니다. 얘네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든지 특징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후기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니샷으로 바로 사진 찍어서 인화를 할 수 있기는 해요.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시죠? 그 폴라로이드 즉석사진 인화하면은 그래서 저는 요걸로 바로 사진 찍어서 인화를 하는 거는 테스트로만 한번 해봤었고 코닥 앱이 있거든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폰에 있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습니다. 코닥 미니샷2 레트로 제가 주인공인 사진 한 장 이대로 뽑아볼게요. 요렇게 인화가 됐고요. 포토프린터로 뽑으면은 색감이 약간 푸르딩딩하거나 아니면 막 분홍빛이 돌거나 노란빛이 돌거나 저는 조금 그냥 정직한 색감, 깔끔한 색감으로 사진이 인화되면 좋겠다. 요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괜찮게 사진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위에 잘라서 쓰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색감이나 대비가 선명한 사진들은 잘 인화가 되는데 좀 밝은 사진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이번에 동생한테 아이폰 선물 받았거든요. 생일 선물로 폰을 바꿔줬어요. 아이폰 13 화이트. 이렇게 밝고 뽀얀 사진들은 좀 뿌옇게 인화가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에딧, 보정 밝기 한 당연 1, 2 정도? 대비도 좀 올려주고요. 밝기 좀 더 내려도 되겠다. 채도 조금 올리고 지금 이 사진은 많이 포샷이해서 제가 되게 효과를 많이 주는데 사진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좀 나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행가서 찍어온 사진들을 마저 뽑아봅시다. 그리고 여기 에딧에 들어가면은 콜라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사진을 뽑을 수 있거든요.
오! 지금 카트리지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아래를 열고 안에 있는 카트리지 꺼내고 그대로 잘 말려있어라. 뭐야 이거? 어이구, 카트리지 방금 꺼냈는데 이게 빠져있었어요 방금. 뭐야, 다행이다. 못 봤으면 꼭 그대로 넣을게. 요거는 가까이에서 보면은 약간 화질 뭉개지는 거 잘 보인다. 제가 이거 사기 전에는 스냅스 같은 데에다가 사진 인화를 주문했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사진들이 화질도 훨씬 좋고 가격 면에서는 훨씬 가성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배송을 받아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귀찮더라고요. 진짜 조금. 그 조금의 귀찮음이 없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바로 사진 찍어서 그냥 바로 뽑아서 바로 붙이면 되니까. 아 진짜. 아 왜 안 되는 거야? 원래 이거 잘 되거든요? 제가 풍경 사진들은 미니샷 3 정사각형 모양으로 뽑으려고 했어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좀 밝은 사진이라서 어둡게 보정해서 뽑았는데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코닥 어플이 콜라주만 하면은 계속 꺼져서 프로크리에이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진 합쳐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어플 아이패드에도 깔아놨거든요? 아이패드에서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2로 한번 뽑아볼게요. 필름이 조금 아깝지만 콜라주로 뽑으면 어떻게 뽑히는지 아이패드로 한번 해볼게요. 짠짠. 뭐 아무튼 오른쪽 거가 어플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뽑은 건데요. 이제야 사진을 다 뽑았습니다. 사진들 먼저 오려놓을까요? 인스타에서 목꽃님이 구름 다이어리 여기 테두리에 마테 둘러서 꾸미는 거 요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거 한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요런 다이컷 마테로 하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 목꽃님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목꽃님이 하시는 거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야 좀 감이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 제 하얀색 커팅 매트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드디어 속지 다 했어요. 여기 키찌 상점, 제니빌리지, 비욘디랑 코코마에피, 그리고 쿠니 상점. 위에는 키찌 상점 거고 밑에 코코마에피. 와 이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요 되게. 근데 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 지금 너무 졸려서 눈이 안 떠져요. 스크랩은 내일 이어서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돌아온 보짠입니다. 아니 어제 이거 다 하고 자려고 그랬는데 사진 뽑는데 시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 맨 앞에서부터 사진 스크랩을 시작해봅시다.
이거 양양크림 매장 앞에 벽이 예쁘길래 거기서 찍은 사진이고, 그냥 딱풀로 붙여도 되지만 여기 마스킹 테이프 위에는 딱풀로 안 붙으니까 오늘은 양면 테이프로. 근데 어제 일단 1차적으로 촬영 마치고 자려고 누워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이 코닥 미니샷 쓸 때는 되게 만족하면서 썼거든요. 근데 막상 촬영을 하면서는 이런 점은 좀 아쉽고 저런 점은 좀 아쉽고 하면서 아쉬운 점들 위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포토프린트라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만족을 했나 봐요. 그리고 나는 좀 묻어난 사람이라 이런 거 쓰면서도 화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크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정사각형으로 뽑은 풍경 사진. 여기가 양양크림 내부고요. 그 툇마루에서 보이는 뷰. 그리고 요 사진 오려서 붙일 거예요. 미니샷 2랑 미니샷 3 중에서 하나만 사야 한다면 저는 3. 왜냐면은 아니다, 2? 조금 고민되네. 실제로 닦고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크기는 약간 조금 작은 크기예요. 다이어리를 작은 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풀사이즈로 뽑아서 쓰기보다는 그 레이아웃 나눠서 두 개씩 뽑거나 뭐 네 개씩 뽑거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작은 다이어리 쓰신다면 2가 좋겠다. 2 사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뽑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이게 미니샷 2 반 정도 되는 크기인데 사이즈로 재보면은 가로 4cm, 세로 5cm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이어리에 붙이면 사이즈 딱 좋아요. 미니샷 2도 괜찮은 것 같다, 작은 다이어리 쓰면. 근데 큰 다이어리 쓰면은 3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 다이어리 크기에 맞춰서 삽시다. 제가 여기에 왕자님, 공주님이라고 붙였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랍니다. 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또 분은 소퓨트. 근데 여행하는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행복했어요. 아 맞아, 근데 진짜 약간 조금 감동이었던 점이, 사람이 진짜 많고 줄이 진짜 길고 엄청 바빴거든요, 카페가. 근데 커피 받아가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커피 마시는 방법을 말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말이 엄청 빨랐어요. 근데 빨리 해야 돼. 기다린 사람 엄청 많으니까. 그거 한 분 한 분한테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아 여기는 진짜 프로다. 흑임자 라떼 진정한 맛을 너에게 맛보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사명의식이 있어 보였달까? 흑임자 라떼가 무슨 맛일지 이제 상상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줄 서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정말 맛있어요. 진짜. 그래서 점심 먹고 툇마루 가서 커피를 사가지고, 이거 저희가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는 돗자리예요. 최근에는 다이소에 가니까 이런 돗자리 팔더라고요. 자, 잘 기억해두고 이렇게 붙여볼게요. 여러분들은 사진 어떻게 찍는 거 좋아하세요? 남편은 얼굴 빡! 가까이에 나오게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풍경이랑 어우러지게 이렇게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진 이렇게 붙이는 거는 최근에 인스타에서 제가 사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렸거든요. 이렇게 레이아웃 나누는 거 예쁘더라고요.
층이 나뉘어 있는데 흔들지 말고 위에서부터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흔들지 않고 그대로 마시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맛을 천천히 음미를 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요런 스타일 말고 조금 갬성 닦고 할 때 쓰려고 산 건데. 아, 제가 또 저번에 프라이데이를 애플 이제 이거 얘기했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야. 쑥 인절미, 흑 임자 라떼랑 요 쑥 인절미도 먹었는데 쑥 인절미도 진짜 맛있었어요. 아, 쑥 인절미 맛 마들렌. 여기다 붙여야겠다. 저 지금 마트 위에 시그너로 글씨 썼거든요. 요거 마르나 한번 봅시다. 여기 요거 요 부분 트레이싱지 붙이면 일기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작은 조각 남아있는 거 붙였어요. 제가 일기 쓸 때 쓴 펜은 스테들러의 피그먼트 라이너입니다. 말랐다 말랐다. 여러분, 마테 위에 시그너로 쓴 거 말랐어요. 애견 동반이 가능한 야외 온천. 너무 좋았어요. 온천에는 당연히 뚜부도 같이 들어갔고, 이제 온천 들어갔다 나와서 뚜부 털을 말려줘야 되잖아요. 드라이기 켜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코끼리 인형을 찾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코끼리 인형 없다고. 여기도 강아지 동반이 가능한 바다정원이라는 카페였어요. 엄청 넓은 해변이 있어요. 카페 바로 앞에. 근데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뚜부가 산책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이러니까 카페에서도 유모차 안에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게 정말로 진짜로 근데 이 페이지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붙인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만족스러워. 제 생일 여행 사진 스크랩을 다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다. 이번에는 이제 스티커를 엄청 많이 붙이기보다는 사진 스크랩 자체가 포인트이기도 했고 해서 여기 바탕에 사진이랑 어울리는 마스킹 테이프들을 이렇게 둘러줬는데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가득가득 찬 느낌? 그리고 페이지마다 다른 분위기 풍겨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보면은 사진 화질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이지 않아요? 미니샷으로 프린트한 다른 사진들도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3인치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좀 큼지막합니다. 요것도 좀 뿌옇게 나올 것 같아서 좀 어둡게 보정해서 뽑았던 것 같고요.
이거는 작년 가을인가? 10월이네. 여기 모동스 플레이일지 보면은 요런 사진들은 약간 뿌연 느낌 있거든요. 얘도 약간 뽀샤시한 사진이었어서 어둡게 보정해서 뽑았고, 얘네들은 지금 제가 사진을 오려놔서 괜찮아 보이는데 오리기 전에는 되게 약간 뿌연 느낌이었어요. 딱 이렇게 보면은 보이죠? 근데 모동숲 캡처는 캡처 자체가 조금 밝아서 늘 한 1, 2 정도 어둡게, 그리고 대비도 1, 2 정도 세게 그렇게 보정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